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에서 의심되는 IP의 그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되는 IP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악성 코드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피싱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IP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크리미널 IP 블로그에서 올라왔던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IP대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의심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접근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보들을 보시고 혹이나 이거를 좀더더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로 분석하는 가상 환경 쪽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좀 분석을 하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요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제일 먼저 좀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게 이 커넥티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기존에 있던 그러한 연결되어 있던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IP에 이만큼의 도메인들이 연결된 흔적들이 있다. 좀 비정상적이죠. 딱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거고 이 2000개가 넘는 IP들이 이제 도메인이죠. 2000개 넘는 도메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용되어 있는 그러한 그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정보들을 보셔도 너무 과감하게 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의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나 IP 정보들을 이제 검사를 할때 기존에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자동화 서비스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크리미널 IP를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크리미널 IP가 이 도메인 정보들을 서치하는 것들,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요 부분이죠. 요 정보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어요. 너무 자세히 잘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크린 정보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는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도메인 연결되어 있던 그런 피싱 사이트에 사용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피싱 사이트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 도메인 정보를 보시면은 myshopee.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들 매거진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배트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나마 요거는 이제 도메인 정보만 봐서는 이게 피싱 사이트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를 그 원래 있던 정상적인 그런 도메인을 조금 속이는 예, 그런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게 프라이버시 막을, 아무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도메인들이 좀 나오죠. 요것도 피싱 사이트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 피싱 사이트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메인 정보 보면 얘는 좀더더 이제 이상하죠. 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매거진 이메일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해석하기가 좀 희한하죠. 그래서 요런 정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다 클릭할 때마다 도메인 정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브 도메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이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탐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것들 203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켓 정보들이나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정보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소켓들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의심되죠. 사실 의심되는 부분들이고 숫자들도 현재 IP 그 포트 정보들도 보시면은 의심되는 포트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미널 IP에서 좋은 것은 이제 히스토리 정보들. 히스토리에 있는 것을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도, 2023년도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도메인이 벌써 70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0개가 넘는 도메인 정보들이 현재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들도
여러 가지 포트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의심되는 거,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전에도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업무하면서 이게 악성 코드의 그런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된다.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 저는 과감하게 이제 크리미널 IP를 좀 추천을 해가지고 요걸로 확인해가지고 해결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의심되는 IP나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